너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존경해야 될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이번 질문은 롤모델 혹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받으면 보통 머릿속에 먼저 사람을 떠올리려고 해요. 누구를 존경해야 될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왜? 저를 사랑하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유지 존경은 아니죠. 롤모델은 내가 지표로 삼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반영된 사람이 롤모델이고, 그게 반영된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니, 존경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삶을 따라갈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 회사,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뭐, 회사에서 대단한 업적을, 성과를 냈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존경할 만한 분이니까 인터뷰를 하겠죠. 인터뷰 내용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 들면 그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기사나 또는 사보를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존경하는 인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직업관이라든지 인생관을 해석해서 답변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겠죠? 제가 배울 만한 분들은 다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드는 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거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최근 영상과 과거의 영상을 비교해 보면 돼요.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존경이 할 만한 이유겠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학생이 스스로 발전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수 있게 돕는 게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보통 아인슈타인은 발명이 아니라 위대한 연구 성과로만 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내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아인슈타인도 교수였잖아요.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 일반적인 인물이지만 좀 색다른 인물처럼 해석되잖아요.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을 먼저 얘기해버리는 순간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뻔한 얘기처럼 보이니까. 아인슈타인의 문구를 먼저 던지면서 내 가치관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 다 뻔히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를 존경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직업관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가지고 여러분을 어필하는 질문이 바로 롤모델 혹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해커스장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취업의 기술. 요거 영상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아,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구나. 유튜브를 가지고 할수 있는 다양한 재미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